완도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어딜 가든 제대로 대접받는 전복. 전국 전복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에선 싱싱한 전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맛을 간직한 전복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소완도 해녀들. 이들이 강력 추천하는 극강의 맛. 전복 중에 전복 만나러 지금 출발해 보시죠. 편안히 삶을 기댈 만한 섬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완도 소완도. 아침부터 한짐 싸들고 바다로 나서는 우리 어머님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소완도 해녀분들 맞으시죠? 우리 어머님들은 날마다 이렇게 물질하고 다니세요? 날이 좋으면. 날이 좋으면 하고 날이 안 좋으면 못해. 아, 오늘 같은 날씨는 어때요? 오늘은 생각도 안 했지. 이런 날은 어떻게 하고 난다가. 말은 그렇게 해도 도시에서 온 제작진들 생각해서 일단 나가보기로 한 어머님들. 입으려고 찔찔하게 물 묻혀 입으려고. 아, 물 묻혀서. 아, 찔찔하게. 해녀복 입고 오리발 챙기고 위풍당당 해녀 포스 자랑하며 일단 승선 완료. 배 위에서도 물질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됩니다. 잘못 닦고 얘가 안개가 쪄갖고. 그래서 이거 잘 닦아줘야 이거 다 돼. 물이 잘 보이게. 세 분 모두 50년 세월을 바다와 함께한 베테랑 해녀들. 안 그래도 답답한 해녀복에 납덩이 하나를 더하시네요. 납. 납이요? 네, 깔아앉아야지. 그게 몇 킬로 정도 돼요? 한 20킬로, 18킬로. 50년 동안 바다를 안방처럼 드나들었지만 늘 긴장되는 이 순간. 드디어 입수! 도시 총각들 촬영 잘하고 가라고 바람도 잔잔해졌는데요. 과연 그 운이 오늘 작업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바다에 들어간 지 30초 만에 주먹만한 전복 수확 완료! 이게 바로 베테랑 해녀의 위엄이죠. 깊은 바닷속 바위 틈에 몸을 꽁꽁 숨긴 자연산 전복들도 소완도 해녀들 앞에선 속수무책. 니들 오늘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님들 마음 단단히 먹으셨어.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소완도 앞바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해조류가 적어 전복을 수확하기에 최적의 장소. 한번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전복, 해삼, 성게까지 척척 건져 올리시는데요. 모두 숨을 참아가며 얻어낸 것들입니다. 아따, 근데 언니들 진짜 프로는 프로인갑네. 어째 들어가기만 하면 빈손으로 나오는 법이 없어. 담당 PD도 호기롭게 전복 잡으러 들어가 보지만 아고 숨차, 아고 숨차, 포기, 포기. 역시 50년 내공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 섬은 육지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무공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육지 오염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청정 지역이 가니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닥이, 바닥층이 액반석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입지 조건이 살기에 입지 조건이 좀 적하고 바다고 느끼게 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 때문에 오늘 작업은 여기서 종료. 그래도 제법 쏠쏠하게 잡았는데요. 그만큼 소완도 바다가 풍요롭다는 거겠죠. 아, 먹이 좋고 물 좋고 바다 좋고 풀이 없게 옆 봐봐요. 우리 소완도 같이 전복이 좋은 전복이 없어. 완도 전복이 최고야. 말 안 들어봤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딨어요. 육지에서 온 총각들 주려고 막 잡은 이 귀한 전복을 바로바로 썰어주시는 어머님들. 먹어봐. 저도 주실려고. 먹어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여. 줄 때 먹어봐. 이거 내가 먹는다. 일단 먹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데 엄지 척하게 만드는 소완도 전복입니다. 소완도에서 활동하는 해녀는 총 8명. 그중 해녀 삼총사로 통하는 그녀들. 후락에서 태어나고 입으라고 출발했거든. 후락에서 딱 소이다.
이브라에서 태어나서 이브라로 출발했다고. 아, 그래서 삼총사예요. 진짜 삼총사예요? 네, 진짜 삼총사. 함께한 세월만 무려 75년. 그중 인생의 절반 이상을 소안도 바다에서 함께 보낸 해녀 삼총사. 그런 분들이 직접 해주는 요리니 그 맛 기대해봐도 좋겠죠? 어머, 웬일이야. 이 크기 실화예요? 전복이 엄청 커 보여요, 어머님. 우리 소안도 전복이 진짜 내 얼굴만 한디 어느 물이 좀 흐려서 조금 적긴 해도 엄청 큰 놈도 있어. 잘 찍어주소, 잘 찍어주소. 엄니는 썰고 우리는 잘 찍을란께 걱정 마시고 맛있게 부탁드려요. 이제 푹지만 쫙 벌어지면 벌려보면 한 이래갖고 20분. 전복 요리 그 첫 번째 주자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새콤달콤한 전복물회. 일단 채소부터 송송 썰어주시고요. 거기에 마늘, 소금, 설탕, 참기름, 식초. 시원한 물까지 넣어주면 완성! 아, 맛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요리. 속까지 잘 익으라고 예쁘게 칼집 내주고 소한도표 양념을 더해주면 냄새만으로도 홀딱 반한다는 전복구이 완성!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식감이 살아있는 자연산 전복회는 요렇그럼 두툼하게 썰어야 제맛! 그 사이 부드러운 전복즙이 아름다운 자태 드러내시더니 목포 MBC에서도 처음 촬영한다는 소완도의 특별 요리 전복 회무침도 뚝딱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소완도 해녀 삼총사의 야심작. 전복 코스 요리 5종 세트가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아우, 난 몰라. 진짜 맛있겠다. 다 틀려요. 물에 맛 틀고 막 썰어서 먹는 맛하고 또 구이 맛하고 찐마다 틀려. 찐마다 또 죽소름 맛하고 전복질로 맛을 양념, 여러 가지 낸 것은 전복볶음 그, 양념이라도 괜찮다. 맛있다.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이대로 또 찜덩이 그런데 진짜 진짜 이렇게 큰데 뭐 우리 미나리밖에 없다니까. 미나리인데요. 전후보다 엄청 크잖아요. 살면서 그러지 진짜 신선했을 때 난 얼굴 깨끗이 할게. 전복을 넣고 음식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전복에 대해서는, 해산물에 대해서는 누가 따라올 수 없어요. 전국을 가도 못 따라와요. 전국을 가도. 그래, 재료가 싱싱하니까 안 싱싱한 것 같고 하면 맛이 없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겸손하시기도 하셔라. 전복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소안도 최고의 손맛 내시는 어머니가 팔 걷어 붙였으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는 거죠. 와이, 전복구이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제 손으로 잡고도 함부로 맛보지 못했던 귀한 전복. 워낙 귀해서 입에 넣는 것조차 아까우셨답니다. 그게 뭐였더냐, 실크대. 개옷이 뭐예요? 개옷입니다. 전복 개옷이에요. 전복 장식. 전복의 꽃으로 통하는 내장. 이 내장까지 다 먹어야 전복 한 마리를 다 먹은 거라네요. 아유,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일단 이제 취재 끝나고 한날 잡숴봐요. 아, 이렇게 고소한 맛이구나 했을 때. 만약에 몇 년 있다가 그만두시면은 이 맛있는 전복을 누가 따다 줄까? 포기해야지. 포기하고. 포기해야지. 아니, 그러고 이 내 건강이 가는 한 앞으로 5년을 또 해봐야지. 할 수만 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들이 건강하셔야 우리도 이 맛있는 전복 계속 먹을 수 있죠. 5년 아니라 10년 넘게 물질할 수 있도록, 어머니 얼굴만한 전복 계속 맛볼 수 있도록 꼭 건강하세요. 바다에서 막 따온 전복을 먹고 싶다고요? 아직도 여름휴가지 못 정하셨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름다운 섬 소안도로 놀러오세요.